시험 운행 중인 무가선 트램입니다. 별도의 전선 없이 배터리 충전 한 번으로 최대 104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250명, 승용차 200여 대와 버스 5대 분의 역할을 트램 한 대가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위해 홍보 활동으로 시승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승강장 높이가 낮아 탑승하기가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과 부산은 이미 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도 다음 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노선은 충북선을 활용해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잇는 구간과 육거리 시장과 문화제조창을 잇는 구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램의 도입도 서둘러 검토하겠습니다. 움직임이 편치 않은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불편 없애도록. 청주시는 트램이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15년부터 해마다 평균 12,000 대씩 늘어 지난해 41만 대가 넘은 상황. 가구당 1.16대로 수도권보다 많은 수준이다 보니 도로 혼잡과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사업 자체는 중앙부처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야 6, 7년 정도 착공까지 이렇게 소요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트램을 시내버스 준공형제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도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